자, 이번 시간에는 핸들 스위치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핸들 스위치는 베이직 그립에서 세이프 핸들 쥐고 시작을 하고요. 그립 체인지 2번 하듯이 발리송을 올려줄 건데 트윌로 블레이드가 한 요정도 왔을 때 엄지와 검지로 스냅을 줘서 발리송을 넘겨줄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젠로롱으로 마무리하는 기술인데요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립 체인지 2번 한 요정도 왔을 때 엄지와 검지로 스냅을 줘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. 젠로롱으로 마무리하면 되는데 세이프 핸들로 시작했으니까 리버스 오라이젠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. 처음에는 회전까지 부드럽게 안 돌아가도 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연습을 최대한 해보시고 부드럽게 회전까지 넣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